그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뭐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한전 전기요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사실은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저 연료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올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었는데 8년 만에 한전이 계속 적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적자가 많아지면 국민의 부담이거든요. 8년 만에 전기요금을 드디어 조금 인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4분기에 이제 4인 가정,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050원씩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뭐 4분기 전기요금은 이제 3분기 연료비를 토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한전은 이제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비 연동제에 맞춰서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게 한전의 설명입니다.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면 결국 정부가 그걸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조삼모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전의 주가를 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무지하게 싸요. 말도 안 되게. 왜냐면 이게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네. 뭐,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게 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PBR이 뭐한 0.3배, 그러니까 뭐 거의 주식으로 치고는 못 봤는데, 그건 아마 이제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 저거는 뭐, 이렇게 하고 제껴놓은 주식인데,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한전의 주가가 좀 돌았을까요? 네, 다행. 근데 네. 뭐큰 반응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지금 PBR이 0.2배 정도 수준인데 네. 원래 0.5에서 0.6배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증권가에선 역사적 저점에 거의 진입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물론 그 전제는 정부가 이제 전기료를 올려줄 것이다라는 이게 전제가 깔려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 이번에도 사실 전기요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가에 큰 탄력을 못 받은 것은 충분히 올리지 못했다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 킬로와트 시당 이제 25원을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3원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도에 따라서 한 번에 올릴 때 3원까지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어렵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게 전기요금을 현실 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탄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규제를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에 이제 원료비 연동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원칙대로 가면 되는데 사실은 2분기에 안 올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